안녕하세요. 슈퍼헤어 만드는 한의학 박사 이문원입니다. 며칠 전 20대 중반의 여성분이 흰머리를 치료하고 싶다며 제 진료실을 찾으셨기에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에서도 흰머리와 새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주 듣는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길어질 수 있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새치와 흰머리는 어떻게 다르죠? 새치와 흰머리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의학적으로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젊은 사람에게 생기는 흰머리를 새치라고 표현하는데요. 새치와 흰머리를 구분하는 연령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 20대까지는 새치라고 표현하고 30대 이후로는 흰머리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흰머리는 왜 생기나요? 흰머리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또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보통 어릴 때 새치가 생기는 분들은 가족력이 원인이라고 보지만 두피의 피부질환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새치가 생겼다며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당수가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부위에서 흰머리가 생겼었습니다. 성인들은 갑상선 질환이나 빈혈, 원형 탈모의 동반 증상, 스트레스, 영양장애, 두피의 피부질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때로는 먹고 있는 약물이 원인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이 한 가지만 작용해서 흰머리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다시 검어질 수 있나요? 원인에 따라서 다시 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질환이나 빈혈, 영양장애, 두피의 피부질환, 스트레스 등은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면 흰머리가 다시 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원인을 제거했더라도 모든 흰머리가 다 검어지는 건 아닙니다. 흰머리는 검은 색소를 공급하는 멜라닌 세포가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멜라닌 세포가 일부 손상되었을 때는 다시 복구되면서 흰머리가 검어질 수 있지만 멜라닌 세포가 이미 많이 손상되었다면 원인을 제거했더라도 멜라닌 세포가 다시 복구되지 못해서 계속 흰머리인 채로 남는 것이죠. 그런데 멜라닌 세포가 얼마나 손상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죠. 자, 결론적으로 흰머리가 다시 검어질 수도 있지만 얼마나 검어질지는 미리 알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원인 질환이 뚜렷하고 흰머리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경우 두피의 피부염 또는 원형 탈모의 전조 증상으로 생긴 흰머리는 다시 검은 모발로 바뀔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반면에 흰머리를 일으키는 원인을 잘 모르겠거나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는 다시 검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질문, 흰머리를 하나 뽑으면 두 개가 난다던데 사실인가요? 이건 막연한 속설입니다. 새치를 뽑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아마 자극적인 문구로 등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흰머리를 한 개 뽑으면 다시 흰머리가 한 개 납니다. 그런데 흰머리를 계속 뽑다 보면 그 한 개마저도 안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흰머리가 보기 싫어서 계속 뽑다 보니 그 주변에 머리숱이 줄었다며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걸 견인성 탈모라고도 하죠. 그래서 흰머리는 뽑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머리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다섯째 질문, 흰머리가 나기 전에 두피가 가렵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가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흰머리가 다 이런 건 아니고요. 두피의 피부질환으로 인해서 흰머리가 생길 때나 염증 반응이 생길 때 두피가 가려워지면서 흰머리가 날 수 있습니다. 모공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두피가 가려울 수 있는데요. 염증으로 인해서 멜라닌 세포도 손상되면서 흰머리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2부에서도 5개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더불어 흰머리에 관해 여러분이 잘 몰랐을 놀라운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소개될 질문은 첫째,
흰머리는 검은 머리보다 더 굵다, 흰머리가 많으면 탈모가 안 생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둘째, 스트레스나 큰 충격을 받으면 흰머리가 생기나요? 셋째, 검은 콩을 먹으면 머리가 검어지나요? 넷째, 예방이 가능한가요? 다섯째, 흰머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